보시면은 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고요. 정책 해설 356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정책을 보시면 되니까 가셔서 꼭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돼서 요약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탄소 뭐 해갖고 지금 그 EU에서 지금 법이 발의돼 갖고 전 세계 난리인데 뭐 이거 뭐 미리 예정돼 있었던 일이니까. 착한 임대 세액 공제, 뭐 소비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 고용보험, 특별 소비세, 그러니까 지금 뭐 전부 다 소비를 어떻게든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해요. 소비 촉진 의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왜 무슨 정책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세법 개정에 보면은 이제는 지식 재산, 일자리 회복 뭐 이런 등등등 뭐 이렇게 써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뭐 화려한데 기업의 세금은 깎아주고 세액 감면하고 그러는데 결국 중산층들 세금만 늘어날 것 같아요. 벤처 지원이니 돈을 어디서 걷어야 될거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아니 뭘 지원을 한다는 얘기 많은데 첨단 분야 그리고 이제는 근로장려금이니 뭐니 돈을 어디서 걷어야 될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고령자 지원해 주는 건 많은데 돈을 어디서 걷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산을 형성화하고 다 정부에 돈을 주겠대요 지금 젊은이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국민의 지금 60%인데 다 좋다 이거예요. 중산층만 세금 다 내갖고 혜택은 없이 전부 일하는 사람들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소득 다 걷어서 지금 주는 형편이거든요. 이게 20대 뭐돈 모으면은 돈을 갖다 정부에 갖다 주고 고용보험 인프라 추진이 근데 중산층 세금만 지금 폭등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세금 안 걷고 과세 기반이라는 게 없어요. 증세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법 개정으로 해서 뭐 하는데 고소득자 이제는 말만 고소득자지 물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 중산층 대변하는 그게 없으니까 중산층만 내리 세금 걷는 겁니다. 세법 기정안이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들만 돈 걷어갖고 간단하게 돼 있는데 세제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만 죽는 거죠 이거. 뭐 타가겠다는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 뭐 미등기 거래만 2,420건 자전거래 허위신고 법령 위반만 지금 69건 지금 시세 조작 69건 확실한 정보 있는 거 2,420건 1년이고요 만여 건 아마 5년 동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 그래서 50층, 70층씩 짓기 때문에 후보지하고 이게 돈도 예산도 엄청나게 나가고 아마 이게 건설사 지금 저도 이 레이팅을 보고 있는데 누노멀세 건설 일회성 지금 이게 일회성이거든요 지금 돈을 버는 걸 이걸 일회성이라고 그러는데 건설산업 지금 임대업 준비를 빨리 하라고 작년부터 이제는 다 나오고 있어요. 일본 건설사 사업재편 시사점 해갖고 패닉바잉 이용하고 있지만 골디락스 상태가 이제 조만간에 끝날 거고 해외 플랜트도 저희 우리 원가공사 때문에 1990초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요거 터지면은 90년대 그 버블 폭탄 터지면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크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빨리 바꾸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걸 하우스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임대관리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뭐 운영, 개발, 시공, 자재, 영업, 유통, 공급자, 밸류체인이라고 그러거든. 임대주택에 발생하는 각종 하는 거.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다 변환을 하라. 이제는 이렇게. 인구구조 변화, 건설시장 규모 축소.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1인 가구 수는 증가하니까 빈곤층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 이거 엉뚱한 소리라고 로비력 하고. 지금 뭐 입주가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4인 가구 아파트가 지금 4인 가구지 공급하기 시작하면 1, 2인 가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10억씩 사라고 그러는데 싸다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정규직이나 소득 있는 사람 없어요. 자 허위신고 기획조사가 투기성 허위거래 신고 법인이 다운 계약서 해갖고 아파트 10채 집중 매수한 사람 244건이 법인 그러니까 개인 말고요 법인만 10채씩 집중해갖고 조작한 게200 1년 동안 지금 걸린 게 244건이 적발됐습니다. 팀이 23명이고. 그러니까 법인이 다운 계약서 아파트 10채 뭐 해갖고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유권 이전 가격만 공시하고 이 상태에서 지금 2420건입니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호가의 50% 이상이 개소리예요. 나머지는 개소리 믿고 따라온 거고요. 지금 재앙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한국에서 특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돼요. 아주 기록적인 정량성 있는 자료 아니면 아까 보신 거 알겠지만, 관료, 그, 고위급 관리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는 전화번호 공개하니까. 이거 구속시켜야 돼요, 이 새끼들, 이거. 구속시켜야 된다고. 대검찰청하고 이번에 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구속들 시켜버려야 된다고. 저 몇몇 미친놈들은 저거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거. 사람들, 시민들 알기로 돈 뜯고 사기치는 걸로 그냥
일과를 하고 있는데 수사 들어가면 나오겠지. 지금 국회의원도 저번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심증은 있는데 관련 법을 갖다가 지금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한테 연락들이. 거기 건설회사 공동대표도구만 유튜버가 2140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호가가 사기쳤다는 거 아니야. 전화들 해갖고 압박을 넣어야 돼요. 이거 구속시켜야 돼요. 이거 다. 그거 몇 명 구속시켜버려야지 저거 개소리를 안 하지 저거. 남의 그 평생 피땀 흘린 재산인데 잠깐 현혹시켜갖고 젊은 애들 다 금융노예 만들고. 5년치 전수조함 골 때릴 거야 아마. 법인이 거기서 지금 10건 평균 10건씩 시세 조작 들어간 거 보세요. 어? 입주할 때마다 그 주변 공인중개사하고 짜웅해갖고 거기에 투기에 미쳐갖고 현혹돼갖고 평생 금융노예에서 올해 상반기에 1금융권 이익이 20조 20조 돈 빌려줘갖고 무대한 돈 빌려줘갖고 대출받아갖고 다들 금융노예 됐다고 빚쟁이 큰일이라고 진짜. 무제한 공급에 노태우 꽃보다 더 수도권이 더 많아요. 무제한 공급. 아파트만 190만 호. 그때 당시 60만 호였어요. 일기 수도권 공급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200만 호였고 지금 130만 호. 130만 호. 이게 건수가 지금 10건이 아니라고. 2420건이라고 지금. 5년 동안 조사하면 아마 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 사기 조작을 했다고 지금. 중개 보조 나오죠. 가족끼리 사기 치고 보조 다 동원됐다고 지금. 분양 대응에서 나오죠. 실거래가 띄우기 사기친 거라고 가격이. 자, 장기금리 하라 저성장 징조 글로벌 채권시장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제일 먼저 발표한 데 어디예요? 나이스 심평입니다. 나이스 심평에서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다 쇼라니까요. 자, 저성장 우려 미 지금 잠깐 마약처럼 올라갔다가 저성장을 회귀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국내는 특히 저출산 초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 지금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얘기를 알고 있어요.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매력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이게 무슨 사태 같습니까? 일본식 버블 붕괴가 곧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건비 오르고 각종 요금이 올라서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물가를 상승해도 소비 요인이 없는 겁니다. 공황 상태라고 공황. 계속 인플레이션이라고 2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제가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금이 지금 목숨줄인데 롯데그룹부터 전부 다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현금 챙기고 있었고 지금 개인들 통장에만 지금 빚내라고 그런 겁니다. 죽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단기적이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장기적으로 보고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현금이 왕인시 된 거예요.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경기 올랐다가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금융권은 잘 알고 대비를 하고 있죠. 사상 최대 이익. 역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어요. 이익을. 국민들 빚만 늘어나가고 있는데 금융권만 사상 최대 이익입니다. 돈 빌려줘. 이자만 올리면 노예들한테 엄청난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1금융권만 지금 이익이 20조예요. 반기 수익이 9조입니다. 9조. 앞으로 은행원들 연봉 2억 시대 2억 시대. 좀만 더 가면. 퇴직금은 저번에 퇴직금 특정 사람만 10억 탔지 퇴직금 10억 시대입니다. 다음 달부터 인상이야. 그 다음부터 이 최소한 이자 위에 끝나요. 이제는. 이자라도 내야 된다고. 원금 상환 미뤄진다고 그래도. 원금 상환도 거의 다 끝났어. 이제 파산 계절밖에 없다고. 이번 달부터 분할 상환 시작 발표.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아주 줄줄이야. 아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오, 40년 오늘 금융노예 계획 발표됐는데 40년. 금융연구원에서 지금 집값 다 올려놓고 40년 빚져라. 나이가 먹을수록 월급 원금 상환 능력이 뒤로 갈수록 더 높아진대요. 39살 이하는 40년 금융노예. 처음엔 줄어들고 나중에 들어갈수록 늘어나는 거지. 못 빠져나오는 거지. 좀만 더 갚으면 되니까. 이게 모기지 많이 하지면 나중에 집값 대폭락합니다. 2008 리만이 이거 터진 거예요. 제가 40년 금융노예 만든다고 그랬죠? 전부 다. 그 전에 이게 설마 그랬지? 정책 나오니까 어때? 전부 줄줄이 이제 40년 쪽으로 바뀔 건데 500만 명 40년 금융노예 계약서로 서서 시작될 텐데 다들 원리금 상환하라면 40년 도장 찍어야지 뭐. 원리금 상환하라면 10년이 기본이니까. 자, 이게 40년 이제는 보편화돼. 내가 3년 전에 얘기할 때 이번에 사태는 40년 금융노예 사태라고 했을 때 비웃고 공포사기라고 그랬지 이놈 사기친다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제. 그 바질3 모멘트 보시면 다 나오죠. 40년 금융노예 계획서라고. 금융연구원 장기상환 주담대 은퇴 전에 다 갚도록 최대한 피를 빨아먹을수록 설계해야. 다들 뭐 이거 반가운 일이라고. 40년 동안 분할상환 반가운 거라고. DSL 규제 걱정되는 40년 만기 적격대치 이용할 만. 다 이걸로 갈아타지 않겠어요, 점점? 은행에서? 장기적 금융노예만이 최대 실적이니까. 누가 걸려든 거야? 여러분 자녀들. 투기한다, 미쳐갖고, 성공하게 미쳐갖고. 이거 책에 자세히 다 폭로해놨죠?
그때는 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니까, 긴가민가 했을 거야. 지금 이제 사실대로 나오니까. 자, 3년 전부터 40년 이번에 들어가면 금융노예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 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행복한 일이라고. 사람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오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40년. 제가 이거 얘기했었지, 그때 40년. 서서히, 핏 빨아먹는 거. 논조가 뭐야? DSR이니까 40년이다. 몇만 명을 지금 포획하는 게 목표야? 500만 명. 금융권에서 포획이 500만 명이야, 내가 보기에. 기득권이 악착같고 무섭다는 얘기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 편을 안 들잖아. 외고 노비라, 외고 노비들이라고, 그냥, 금융사. 지금, 좀 있으면 금융사 퇴직금 10억이야, 이제.